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커넥티드의 네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이폰 XS 후면 카메라 사진 촬영 테스트 세 번째 시간으로 F1.8 광각 렌즈와 F2.4 망원 렌즈의 광학 이배준 망원으로 여러 실내 공간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폰 XS와 XS Max가 탑재하고 있는 후면 카메라로 저조도 환경에서 촬영한 사진 결과물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만나볼 이 리뷰와 함께 지난 두 번의 리뷰를 통해 소개해드렸던 야간 실외 사진 촬영 광각 렌즈 편과 망원 렌즈 편을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오늘 보실 모든 사진들 역시 어떠한 보정도 하지 않은 원본이며 아이폰 XS의 기본 카메라 앱으로 촬영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지금부터 사진들을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you feel like you want me, and I guess in a way you do. Holding my breath, unraveling emotions. I need some space to think this through. Call me all night long. Try to give you hints in a hard to see. Right on the So you won't see, 'cause the pain is in my eyes. Feels like I could break at any moment and shatter your insides. If you feel my mind, call me on now. Make you cry, and I don't wanna fight with you.
자, 이렇게 아이폰 XS 후면 카메라 사진 촬영 테스트 세 번째 시간으로 F1.8 광각 렌즈와 F2.4 망원 렌즈가 지원하는 광학 입회준 망원으로 다양한 실내 공간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구경해봤는데요. 이제까지 두 번에 걸쳐서 확인해봤던 야간 실외 촬영 사진 결과물과 마찬가지로 이번 테스트를 진행하며 촬영한 사진들 역시 개인적으로는 대체로 만족스러웠지만 스마트폰 센서 크기의 한계로 인해 그다지 높지 않은 감도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다소 거친 노이즈 입자가 눈에 거슬리는 부분과 노이즈 패턴 또한 예쁜 편이 아니란 점은 아쉬웠습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는 아이폰 XS 후면 카메라로 촬영한 접사미 근접 촬영 사진들을 구경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테스트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더 커넥티드의 네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